네, 어제 이 시간에 6차 감염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루 사이 한 단계가 더 늘어난 이태원 클럽발 7차 감염이 보고됐습니다. 같은 식당을 들른 6, 70대를 중심으로 특히 서울 성동구에서만 1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성동구 한 식당. 불이 꺼진 채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지난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 A씨가 17일 일행 6명과 이곳을 다녀갔는데 이 중 5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일행의 딸까지 어제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 일행은 근처 다른 식당과 주점도 차례로 방문했는데 비슷한 시간 다른 자리에 앉았던 손님과 종업원 등 5명도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일행이 마지막으로 방문한 주점입니다. 방문자 명부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점이 확인되면서 이렇게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은 부천 돌잔치, 거슬러 올라가 이태원 클럽과 연결됩니다. 클럽을 다녀온 인천 학원 강사에서 시작된 감염이 수강생과 사진사 겸 택시기사를 통해 코인 노래방과 부천 돌잔치를 거쳐 성동구 음식점으로 이어지면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온 겁니다. 동행하신 분도 있고 거기서 따로 따로 만났거나 아니면은 또그옆 테이블에 계셨거나 뭐 이런 분들로 지금 되어져 있어서 추가 접촉자는 전수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서울시와 성동구청은 지난 17일 이후 A씨가 들른 식당과 주점을 방문한 사람 등 250여 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 자진 검사를 권고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